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문법, 그 질문하는 거, 책을 이제 쭈루룩 프린트를 읽고, 질문하는 것만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중문인지 물어봤는데, 이게, 봐봐. 이기 누구? 이기 누구냐? 공모음이요. 중모음은 에게 너냐고. 에게 너고, 너냐. 애기잖아. 그러면 애아. 이게 저모음이야. 요거만 단모음이야. 네.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럼 뭐가 이중모음이야? 그러면 야. 그럼 이중모음이야. 그래요? 어? 요게 단모음이고 왜냐면 이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아,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 와. 그치? 네. 와, 없지, 여기에. 네. 와도 이중모음이야. 오, 아로 분류할 수 있어. 예. 그러면 이는 이 제 계열이라고 하고, 요거는 W 계열이라고 그래. 네. 이걸 반모음이라고 그래. 이중모음이라고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1.5번 내는 거야. 한 번은 짧게, 이는. 네. 그래서, 이야를 합쳐서, 이야. 예. 그 두 번 내야 된다. 소리가, 혀가. 네. 와, 이렇게, 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반모음. 네. 이는 J계열. 오는 O, 우는 W계열. 네. 됐어요? 예, 됐어요. 그럼 이거 이해됐죠? 네. 됐어요? 선생님, 응. 이것도 에, 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에하고 이를 합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단모음에서 이거 전부 다 이기 누구, 어디? 요 O, Y는 이중모음이고 요 네. 위에 거는 전부 다 뭐라고? 단모음. 단모음이라고. 네. 이게 여덟 개. 10개 단. 네. 그 요거만 외우면 되지? 네. 이게 누구, 애게 누구, 애야. 네. 이건 단모음, 나머지는 이중모음. 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럼 이제 설명됐죠? 네. 반모음일 때는 이렇게 체크를 위에다가 해준다는 거지. 이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줬다는 거지. 예.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단모음이고, 이거는 반모음이고. 네. 모음이 반대로.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중모음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어말이네. 어말. 그치? 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초성이고 이게 딱 이게 초성이고 이게 중성이고 이게 종성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자모자예요. 자모자 만들어진 게. 첫 번째는 모음만 있는 거 됐죠? 네. 자음모음 있는 거 됐죠? 네. 모음 자음 있는 거 됐죠? 예. 자음, 모음, 자음 다 있는 거.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이 끝나는 소리, 여기 있죠, 여기. 네.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앞자음의 발음 됐는데, 예를 들면, 목 하면 뭐예요, 목? 목 하면, 몫을 해라. 그럼 그냥 단어죠? 네. 예. 그죠? 근데, 몫을 해라. 그럼 목, 이 시읒이 이 뒤에서 몫을 해라. 하고 시읒이 넘어가죠, 소리 날 때. 이게. 근데, 여기에 그거 말고, 밟고, 이렇게 나왔네. 안고, 안하고 고인데, 이건 펴기는 그냥 써도 되는데, 소리 나는 건 반드시 거꾸로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안하고, 이 지읒하고, 자음하고, 자음에서 경음화 돼서 꼬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어말은 뭐냐, 이렇게 서술어예요, 안다라는. 네. 서술어면, 이게 어말이에요. 네. 요거를 어말이면, 요거는 뭐라 그래요? 전체는 그냥 어근이라고 하는데, 이걸 더 자세하게 나누면, 여기는 어간. 아니, 참, 이거를 어간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나누면, 요거는 어간. 어근. 뿌리니까. 뿌리 근자예요. 근원할 때. 네. 가끔 가다 변하는 걸 어간이라고 해요, 줄구이간. 네. 근데 합쳐서 그냥 어간이라고 하게 돼요. 네. 그럼 어말 앞에 오는 건 선어말음이잖아요. 예. 시나, 시제나, 존칭. 네. 빠르시다. 빠르셨었다. 빠르시었다. 하면 빠르셨다. 네. 이해되세요? 됐어요. 그러면 어말이면 어말음이라고 그래요. 선어말음이처럼. 그럼 말 끝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말은 요거잖아요. 예. 요고!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앞자음으로 발음 된다. 그죠?
네. 그러면 할고, 그리고 예시를 보면 목, 안고, 그렇죠? 서술어는 다 뭐라고? 설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설단데 늘 비읍인데, 그죠? 이렇게 자음으로 발음됐죠, 발음될 때는. 네. 그러니까 아, 어말이 나오면 서술어가 나와야 된다. 서술어가 나오고 어말 또는 그 말에서 어말.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거 끝났죠? 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를 뒤에 연결되는 그 뜻을 된소리로 된다.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니다. 관형사 할 것, 할 수, 할 수. 그죠? 네. 할 수 할 때 수는 할 수인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음되죠? 예. 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뭘로 발음한다고? 수. 수.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음되죠? 네. 이 뒤에 여기에 뭐라고요? 기익 지읒 비읍 실지시죠? 네. 그럼 가다 바사자. 네. 그치? 그죠? 네. 바다, 바다, 사자가. 네. 아, 그러니까, 바다, 사자가. 자음은, 뭐라고요? 바다, 사자가. 그러니까, 평평한 소리, 평음. 네. 다 다르죠? 네. 바다, 사자가. 된 소리는, 빠따, 싸, 짜, 까. 두 개씩. 예. 그 다음에, 거친 소리는, 파티, 초코. 이해되세요? 네. 파티초코. 시읏이 첨가된 거죠? 네. 요거는 여기서 온 거죠? 네. 이거는 여기서 오고, 예. 여기서는 여기서 오고, 여기서는 여기였죠? 네. 거기다가 시읏을 플러스한 거죠? 파티초코. 예. 그 다음에, 많이, 노란 양말, 많이 와라 해. 많이 와라 해. 그럼 여기 자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다사자가, 바다사자가 파티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많이 와라 바다로 해. 많이 와라 해, 중국 사람처럼. 네. 근데 이제 노란 양말은 머리가 올리죠. 예. 노란 양말이 노란 양말을 실었는데 꼬린내가 막 나면 머리가 올리죠. 예. 그래서 올림 소리예요, 노란 양말. 니은, 니은, 이응, 니음은. 네. 이해되세요? 됐어요. 근데 코빅자, 비음 있죠, 비음. 비음과 네. 유음이 있는데, 랄랄랄라 흘러가는 건 유. 흐르는 유, 유체처럼 흐르는 거라, 랄랄라, 리을, 유. 노란 양말 중에서 예. 뭐라고요? 노란 양말 요거는 뭐라고요? 유음. 노 양말 요거는 뭐라고요? 비음. 네. 코가 올린다. 다 올림 소리다. 네. 그럼 다 됐죠, 자음?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관형사형 어미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죠. 예. 할 수 있다. 그럴 때 이걸 불완전 명사라고 그러죠. 혼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네. 그랬을 때 이걸 필수 관형어라고 그래요. 할을. 네. 관형사형 어미가 리을이에요. 리을이나 니은. 네. 그럼 이거 다 됐죠? 네. 자, 다음 4번. 여기서 보면 아, 니은 앞에서 아드님. 그럼 아들 플러스 님이죠? 네. 그럼 니은 앞에서 떨어졌네. 예. 결과적으로 아들님만 외우면 되네, 이거는. 네. 솔나무도 그렇고. 네. 그럼 외우면 끝이네요. 네. 이걸 달달이, 아, 이걸 다달이라고 하는구나. 열다 닫다죠. 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열다 닫다, 그럼 여다지 하면 리을이 디귿 앞에서 떨어졌네.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말소하고 불삽, 불삽. 불삽이란 것만 기억하면 되죠. 예. 울다 짓다, 바늘하고 질만 기억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예제를 외우면 되는 것이지. 네. 근데 예제를 만들었을 때 이건 단어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합하성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질 과정 속에서 아들 플러스 님에서 리을 떨어졌다는 것만 알면 되죠? 네. 똑같이 이거는 아, 너 이렇게 써요. 오? 히읗 떨어졌네요? 네. 좋은 히읗 떨어졌네요? 네. 아,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했다. 너 어자는 모음이잖아. 네. 그러면 조은도 으자잖아. 네. 이렇게 이 예시를 기억하면 돼요. 네. 그따도 그어 이거 활용할 때 그따를 그서 이렇게 안 쓰잖아요. 네. 시사투리만 이렇게 쓰지. 네. 그러니까 요 예제만 기억하면 돼요. 선생님, 이게 발음된 거예요 아니면 표시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어? 네. 그거를 쓰는 거예요. 아. 발음되는 건 무조건 이렇게 꺾은 표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는 설명이란 거고 발음은 반드시 이렇게 꺾은 표시를 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자 써지는 건 표기예요, 표기. 네. 이건 표기법, 이거는 설명, 이거는 발음. 네.
그럼 다 됐네? 네. 뭐 이거 됐죠? 네. 울음을 감동해서, 그런데 이제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종류는, 자음 탈락에는 뭐뭐 탈락하냐, 이렇게. real. real, 이거는? here. 이거는? here. 그거 어떻게 외울래? 그게 문제예요. 자음 탈락에는, 자음 탈락에는, 어? 이봐. 하라사, 이렇게 외울래요? 네. 사하라? 사하라. 네. 어? 자음이 탈락했어. 뭘로 해? 사하라. 시읒도 탈락하고, 그죠? 네. 시읒도 탈락했고, 리을도 탈락하라고. 예. 그 사하라 사막, 알죠? 네. 사하라 사막은 탈락했다. 자음. 그러면 사시읒은 뭐냐? 그서. 하는 하시읒은 뭐냐? 넣어주. 네. 리을은 뭐냐? 하면서 예시만 몇 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공부할 땐 그렇다고. 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헷갈리겠죠? 사하라. 네. 이거는 으아, 으아 동, 네. 동 으아 이렇게. 네. 암기까지 저렇게 정해서 해야 되고 사이 소리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는 거죠? 네. 어 고기가 고 깃국 시읒이 기억하고 만나니까 자음 사의시읒 들어가면 이게 자음자음이 만나잖아요. 네. 그럼 된 소리 되잖아요. 고기 고깃국 아니에요? 고깃국 쓸 때는 하는데 읽을 때 고깃국. 아 예. 그런데 이렇게 발음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 안에서 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한 개만 나면 고깃국, 고기국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애들이. 아, 네. 자, 뭐라고? 새해 아침에 고깃국을 먹었다 해봐. 새해 아침에 고깃국을 먹었다. 고깃국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네. 근데 고기국을 먹었다. 이상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발음을 낼 때는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예. 자,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거는 국어에서 기본적인 거예요. 문법 판단할 때도 판단을 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만들 수 있는 예시 문장을 만들어서 판단하면 굉장히 잘 판단이 돼요. 예. 됐나요? 예. 자, 합성명사에서 앞말의 끝소리, 울림소리, 뒷말의 소리가 안 울림소리, 예사소리일 때 예사소리 된 소리로 변한다. 자. 그럴 때 예시를 하나를 딱 보면 되는데 이 예시가 뭐라고요? 하나, 둘, 셋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예사 소리고 된 소리로 이게 뭐라고요? 자음 자음 넣는 거네. 네. 이거는 뭐라고요? 자음 자음 넣는 거네. 네. 요거는 울림 소리 하는 그냥 모음이고 시읒 기억이죠. 네. 요거는 뭐예요? 두 개 만날 때 그냥 자음 자음이죠. 네. 어? 자음 자음. 요거는 아, 사이 소리가 시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니은도 있다. 네.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네. 그럼 울림 소리 노란 양말 알겠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울림 소리니까 이것도 됐죠? 네. 됐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단어에서 니은들인데, 예를 들어요. 솜니불, 솜이불 이렇게 쓰는데, 네. 요거는 뭐라고요? 니은 붙여. 단풍잎, 니은 붙였죠? 네. 소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내는데, 네. 옛날 언어의 영향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예시만 기억하면 되죠? 네. 그러면서 뭐만? 아, 사이시옷은 시옷이 들어가는데, 그죠? 네. 자, 울림소리 다음에 자음이 날 때도 됐지만, 그죠? 네. 이렇게. 이거 노란 장말이잖아요. 네. 이게 시읒기역으로 되기도 하지만, 울림소리의 뒤에 나올 때, 길까? 이렇게. 뭐라고? 길까? 어, 시읒 플러스 자음일 때도 되지만, 네. 그죠? 울림소리 플러스 자음도 되잖아요. 네. 또 뭐 있어요? 니은이 첨가되기도 하고 니은니은이 첨가하는 걸 요거 전체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이소리라고 한다. 네. 이해되세요? 됐어요. 어? 그러면 쌤 여기는 사이시옷 시옷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된 소리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시옷 들어갔어요? 아니요. 아닌데 사이시옷 형상이라고 하잖아. 사이소리 형상이에요. 이게 사이 시옷이고, 네. 이건 사이 소리. 네. 그러니까 사이 시옷과 사이 시옷. 요것만 하나만 옛날에 배웠잖아요. 여기는 절대값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요? 사이 소리 현상이라는. 네. 이것 때문에 자음이 된 소리가 되고, 이것도 된 소리 되고, 이것도 된 소리 되고, 이거는 니은 첨가되고, 이건 니은 니은 첨가되고. 네. 사이 소리 현상이다. 사이 소리 현상. 네. 됐어요? 됐어요. 아, 전체를 보는 겁니까? 예. 자, 단어를 만들 때는
운동 보면 단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복식이 있죠? 네. 복식을 둘이 힘을 내고 둘이 똑같이 힘을 내면 합쳐서 한 거죠? 네. 이거 합생어. 네. 근데 막 그 복식을 하도 파탄 날 때 있죠? 파괴될 때? 네. 어떨 때? 한 놈만 힘쓰고 하나는 덧붙여 있든지. 네. 한 놈만 힘쓰고 하나는 더 뜻이 없이 덧붙여 있든지. 네. 이게 접두사. 네. 이거 접미사. 네. 이거 합성어. 네. 이거 파생어. 네. 이거 단일어. 네. 이 두 개를 복합어. 네. 요거. 두 개를 복합어. 예. 단식, 복식. 합쳐서 곱하게지고. 이렇게 외우면 되죠? 네. 여기서 파생어가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이게 뭐라고요? 어근. 네. 어근, 어미 나올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 서술어를 사용하나. 네. 서술어는 뭐가 있어요? 형용사하고 동사, 형동의가 있다. 네. 어근은 서술어다. 네. 서술어의 실질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 가 두 개가 독립돼서 두 개 다 합쳐졌을 때 합성어다. 네. 그럼 이거 됐어요, 설명? 네. 단일어도 했네요, 단일어? 예. 파성어 했네요? 네. 단일어? 그 다음에 뭐라? 복합어죠? 네. 헷갈리잖아요. 단일어, 복합어. 이거는 뭐라 그래요? 합성어, 이거는 파생어. 네. 이거는 뭐예요? 접두사, 접미사. 네. 자, 먹었다 하면, 자, 이렇게 이렇게 단어 서술어를 구분할 때는 기본형이 먹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뭐예요? 어근 플러스 이다예요. 먹, 다예요. 네. 그게 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먹었다. 아, 이 단은 뭐야? 과거. 과거 시제. 예. 그러면 이것도, 이거는 어마로, 이거는 조사죠. 네. 서술격 조사예요. 예. 근데 먹었니 이렇게 썼잖아요. 네. 그러면 어미가 돼요. 네. 이건 뭐라고요? 어미, 어마러미. 아까도 했었죠. 예. 어마러미. 그럼 이것도 어미가 돼요. 근데 이 어마러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마러미.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어미야 이거는. 네. 이거는 어근이고. 네. 됐어요? 네. 네. 그렇게 형태서로 구분하는 거, 한 개 한 개로. 네. 그럼 형태서는 뭐냐? 뜻을 가진 최소 단위. 근데 형태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의자에 앉히면 실형으로 사용당하죠? 네. 의자 실형이에요. 그런가요? 예. 실질 형태서 반대는 형식 형태서. 네. 의존 형태서 반대는 자립 형태서. 네. 실질적인 뜻이 있으면 거의 자립인데, 어금만 의존이에요. 네. 다 됐나요? 네. 근데 이렇게 안경 쓰고 안 쓰고 남자 여자처럼 구분 기준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형태소 찾으면 돼요. 네. 다 됐나요? 이거 설명?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이시옷도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된서이. 자, 어간. 그럼 여기에서 합성어를 만든데, 합성어. 합성어를 만든데 품사는 뭐라고요? 구품사로 명사, 대명사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통사는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 어 이렇게. 여기는 부사고 여기는 부사, 어. 네. 관형사고 관형어. 네. 이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곱 가지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로 끝나요. 네. 이걸 통사론이라고 해요. 네. 품사론은 뭐라고요? 구사. 네. 이거는 칠어. 네. 오어는 관계를 나타내요. 관계언, 뭐. 수식언, 피수식언, 뭐래, 독립언, 이렇게.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 통사냐, 비통사냐, 그러면 통사는 우리나라 문장 구조대로요. 우리나라 문장 순서대로. 주어 네.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서술어 나와야 된다고. 네. 수식어하고 피수식언 이런 순서여야 된다고. 네. 그죠? 예. 그럼 비통사는 뭐라고? 우리나라 문장 순서랑 잘 안 맞다고. 예. 그러면, 요거는 외울 게 없고 요거는 기억해야지 왜 안 만나나. 네. 이해됐어요? 네. 자, 된설이. 그러면 된설이 됐어요? 네. 이거 설이죠? 설이. 어근. 되는 뭐예요? 어근? 되다예요. 되다. 지나다. 네. 플러스 니은이에요. 예. 그러니까 된설이. 맞지? 네. 그럼 우리나라 순서랑 맞네. 네.
이해됐어요? 네. 요거 됐어요? 되는 소리? 예. 되다라는 서술어. 되다라는 서술에다가 된. 네. 그래서 니은이라는 뭐라고? 관형격 어미가 붙어서 네. 된 서리.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순서랑 맞잖아. 네. 살펴보다는 짜르다면 뭐라고? 보다죠? 네. 이거는 살피다죠? 네. 살피어서 보는 거죠? 네. 그럼 순서가 맞죠? 어떻게 보느냐? 살피어본다. 이렇게 하면 맞죠? 네. 맞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살피다니까 이건 동사죠? 네. 요것도 뭐라고? 보다죠? 동사죠? 네. 근데 이거를 살피어! 그러면 살펴서 어떻게 보냐? 이게 부사처럼 된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라는 게 연결시키는 연결어미라고. 네. 살피다라는 기본에다가 네. 아오게츠처럼 부사 역할을 하는 건데 또 이것도 부사 서술어 네. 됐어요? 됐어요. 어. 근데 일반적인 수식이 안 돼. 척척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문장 아니요. 어? 박사 척척 박사 이거는 척척 대답하다는 대죠 우리나라 말로. 네. 근데 척척 박사 명사 부사를 붙여 쓰지 않죠? 네. 그래서 부사가 체어로 수식하는 건 상관없어. 맞지? 네. 그런데 이렇게 붙여서 뿌리면 설명을 못 해주는 거지. 네. 이것도 안 되지. 높다하고 푸르다니까 동사, 동사를 동시에 쓴 거잖아. 네. 이해됐어요? 예. 높고 푸르다 하면 돼. 네. 높다, 푸르다. 높고 푸르다. 그러면 높다하고 푸르다를 동시에, 이게 고로 해가지고 연결어미로 해가지고 두 개를 쓴 거잖아. 네. 그럼 이거 다 됐어요? 네. 자, 용어는, 자, 그러니까 용어에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나라가? 어, 형용사하고 동사인데, 이게 서술과 했을 때, 뭐, 뭐, 이다, 다. 다로 붙이는 거잖아. 이도 있지만, 이다. 그쵸? 네. 그랬을 때, 요게 뭐라고요? 어, 간하고 뭐라고요? 어, 미. 네. 이게 뭐라고요? 어마로미라고 했잖아, 어말. 네. 요 앞에는 선어마로미 조금 있죠? 어마로미 네. 앞에? 예. 그러면 요 어간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어근하고 어간 예. 요거는 다 어미 그럼 어간 네. 됐어요? 네. 아, 그거 질문 한 거 끝났죠? 네. 자 정류를 했을 때 불규칙 동사 가로다 가로대 가로 이렇게 세 개밖에 안 쓴다고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세 개밖에 안 써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활용 안 하고. 네. 더불어, 더불다, 함께, 더불지, 네. 더불지 못하다, 같이 하지 못하다, 라는 뜻을 할 땐 요것만 쓴다고.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형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라서, 빠르고, 빠르니, 빠르며, 어, 뭐 이렇게 여러 개, 서고, 니며, 이런 거 다 쓰거든? 네. 어? 빨라, 아도 되고? 예. 빨라, 빨라서, 빠르고, 빠르니, 빠르며, 다 쓰거든? 네.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어, 더불서, 더블리 안 써. 네. 가로니 안 쓰고. 네.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그리고 다 끝났죠? 네. 자, 시제를 나타낼 때 여기다 선언말을 넣으면 쓴다고 했죠? 네. 시제하고 존칭. 그죠? 네. 어. 그냥, 그러면, 가다죠? 기본형이. 네. 과거형은 뭐예요? 갔다. 갔다. 그럼 현재형은? 가고. 간다. 아, 네. 아, 니은이면은 니은다, 니은, 니은. 자, 여기서 보세요. 니은, 는. 현재 시제 선언만 하면. 된다요? 네. 아, 얘를 하나 들어주면 끝나는 거니까. 자, 다음은 11번. 한번 볼까요? 리을탈락 용언, 아, 그러면 의탈락 용언, 용언에서 어떤 단어는, 봐봐. 사내, 사세, 사오, 살수록. 이 기본형이 뭐예요? 살다. 네. 살단데, 살세, 살래, 안 쓰잖아. 네. 리을 떨어졌죠? 네. 이것도 빌단데, 비내, 빌래, 빌세, 안 쓰잖아. 네. 리을 탈락. 예. 그죠? 네. 아. 그런 것처럼 주칙 활용 중에서 어? 리을탈락과 의탈락은 주칙으로 잡는데 네 그거 자체가 더 중요해 뭐라고요? 주칙 활용해서 뭐라고요?
으 탈락하고 리을 탈락어. 네. 어, 을이네, 그지? 네. 규칙을로 본다고, 규칙을로. 네. 근데, 요 밑에는 불규칙이잖아. 네. 여기에서, 어? 이렇게 굳어. 그러면 굳어. 응? 규칙은 굳어잖아. 이거는 뭐라고? 드던데, 이건 굳어. 하는데, 들어. 이렇게 리을로 바뀌잖아. 네. 그 바뀌어요. 이건 탈락만 했는데. 네, 그럼 이 구더가 굴 얼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구더는 구더. 그냥 이게 규칙이야,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규칙? 이거는, 이걸 들어, 됐고, 묻어, 이렇게 되면, 묻어는 물어. 그래갖고, 디귿이 리을로 바뀌잖아. 네. 이거는 굴어, 이렇게 리을로 안 바뀌어. 아, 네. 이거는 다 규칙이야, 이거. 네, 특이사항 같은 거. 아, 요거는, 아니,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뀌는데, 네. 똑같은 상황 됐을 때, 이거는 리을로 안 바뀌지?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 다 됐어요? 네. 어, 오케이. 자, 아, 여기에서 절하고 구. 그러니까 절은 영어에서도 주어하고 동사가 같이 둘 다가 있어. 주어 굿이라는 거, 동사 굿이라는 게. 네. 그러면 절이야. 네. 그런데 주어 부분과 동사 부분이 떨어져 있어. 그럼 완결이 안 돼. 네. 그랬을 때는 구라고 그래. 네. 구. 이건 뭐라고 한다고? 구. 요건 뭐라고? 절. 네. 근데 절은 이렇게 주어동사가 다 있었을 때 절이거든? 네. 근데 구는 요것만도, 요것만도 그러면 형용사구, 형용사도 구 한 개만 있어도. 네. 어? 동사구, 명사구 다 어디다 관형사구 다 쓰여. 네. 구는 그냥 구절. 이게 단어가 두 개 이상만 모이면 구고, 하나일 때도 구고 그래. 네. 절은 주어동사가 다 묶여있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다 있으면 절, 없으면 구. 두 개가 다 없으면. 네.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뭐 쳤죠? 그 친구가 잘 차고 있다. 앞과 주로 나눠줘야 된다고. 네. 왜? 주어 부분하고 주어가 아닌 부분을 나누니까. 네. 이건 됐어요? 네. 농부들은 이거 뭐라고요? 바란다지. 주어 서술로 됐네. 네. 날씨가 풀렸다죠. 지금 이것도 그럼 절인 거예요? 네. 어. 자, 그러면 13번. 농부들은 바란다죠. 네. 어,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뭐라고요? 절. 네. 그런데 뭐 이 서술어는 뭘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예. 무엇을 바라는지. 근데 이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날씨가 풀린다죠. 네. 어, 그럼 이거는 목적절로 해도 돼요. 네. 목적절. 네. 이해됐어요? 어. 목적절을 아는 문장. 요 바깥에 있는 거는. 어. 이거는 안긴 문장 목적절. 네. 그래서 국어를 풀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주어 찾고 그다음 뭐 찾으라고요? 서술어 찾고. 네. 서술어에 필요한 목적어나 보호 같은 건 찾으라고 했죠? 네. 아, 이해되세요? 네. 그럼 다 됐나요? 네. 현수가 듣는다예요. 네. 그럼 두 개면 절이에요. 어, 절은 문장이에요. 예. 네. 근데 완결됐느냐 안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완결된 문장인 거고. 네. 주어 서술어만 쓰면 완결됐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네. 이 서술어가 필요한 것이 목적어냐, 목적어가 필요 없느냐에 따라서 목적어 어떤 게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부사와 필수 부사가 필요하냐 이거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요. 네. 주어만 필요하면 한 자리 서술어. 네. 주어 목적어가 필요하면 두 자리 서술어. 네. 주어 목적어하고 필수 부사 간접 목적어.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다 하면 누구에게는 간접목적어인데 우리나라 간접목적어가 없으니까 필수부사가 필요하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네. 서술어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죠. 예. 자, 13번 다 됐어요 여러분가? 네, 다 됐어요. 자, 14번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어제 말한 이야기죠. 네. 어, 그쵸? 어제 말한, 어제 말했다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어제는 상관없죠? 네. 뭐라고요? 시간부사. 네. 말하는. 말하다인데, 말하에다가 관용격 조사, 니은이 붙어서 이야기, 이렇게 되네요. 네.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원래는 말하다는 동사죠? 네. 동사가 뭘로 됐어요? 관용어로 됐죠? 네. 이해됐어요? 예.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그럼 이거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용언, 관형사형 어미가 다르게 설정한다. 과거. 공부한 학생. 네. 그죠? 네. 근데 형용사, 아,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네요. 네. 키가 작는 학생 안 되죠? 작은은 되지 않아요? 작는, 작은, 키가 작은 학생? 네. 어? 근데 과거가 안 되잖아, 그럼. 아, 네. 아, 그러니까. 형용사는 현재 상태니까 형용사하고 동사할 때 네. 이거는 뭐라고요? 과거가 어쩌고 지금이 미래가 미래가 형태가 그게 아니라 그죠? 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과거나 회상이나 네. 그죠? 회상 이거 보세요. 공부하던 학생 키가 작던 학생 기억나네? 되네? 회상은 둘 다 되네? 네, 회상도 과거 현재도 둘 다 되네? 네. 근데 과거나 추측은 안 된다고. 뭐라고 이거는? 과거나 추측. 추측은 안 된다고. 이거는 요거 과거 추측은 동사만 되고 과거 추측은 형용사가 안 된다 이렇게 이거 기억하면. 네. 됐나요? 네. 자, 15번. 다동사. 이게 영어에도 그런데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목적어가 있으면 이거 타격할 알이 하나 있죠? 네. 공이. 그래서 타동사예요. 필요하면. 아. 목조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예요. 네. 그래서 합쳐서 타자예요, 타자. 네. 타자 외웠나요? 네. 타동사, 이거는? 자동사. 자동사. 자, 보호가 필요 없으면, 있으면 뭐라고요? 필요하면 불완전이에요. 네. 어, 보호가 필요 없으면 보충이 필요가 없죠? 네. 그럼 완전이에요. 네. 다 됐어요? 네. 그럼 이거 됐죠? 타동사? 네.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네. 다 됐나요? 네, 됐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에서는 동사를 보충하고 보어는 예를 들어서 뭐 어? 영어에서는 주어 비동사, 비동사가 오고 보어가 있으면 주어는 보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이게 주격 보어라고 그러죠? 네. 주어가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해? 주어처럼. 네. 그러면 여기에 목적 보어가 나와요. 네. 그럼 마치 동사 같아. 네. 주어 동사 구조를 해. 그랬을 때 목적 보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근데 한국어는 달라요. 한국어는 되다 아니다 라는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 앞에만 보아요. 보어가 와요. 네. 근데 나는 여기 주격 조사 주격 주어를 작용을 나타낸 나는 선생이 아니다. 그러면 이자 이가 없는 이거는 주격보 주격 조사라고 그랬는데 이 이는 복격 조사라고 그래요. 네. 그럼 뭐가 보어냐? 이건 복격 조사고 요게 보어야. 네. 나하고 보어하고 같아. 예. 그래서 영어랑 비슷해. 이게 뭐라고 복격 조사 보어를 나타내는 이자가 붙었지만 네. 나는 선생이 아니다. 네.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는 학생이 되다. 그러면 이 자. 네. 이거는 뭐라고? 보어의 자격을 앞에서 알려주는 거라고. 주어가 아니라. 네. 그럼 복격조사 됐어요? 네. 됐어요? 네. 근데 보조사. 보조사. 복격조사. 보조사는 뭐냐? 근데 조사는, 은는이가 하는 것처럼 나는 가다 하는 것처럼 네. 내가 가다 하는 것처럼 격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격조사 은는이가 그죠? 네. 은는은 보조사일 수도 있는데 네. 이가 은는은 보조사일 때도 있어요. 네. 주격조사 을르는 목적격조사 이다는 서술격조사 이는 이 이런 건 복격조사 네. 어, 뭐 부사격조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뭐야 할 때는 혹격조사 네. 그런데 요게 나만 가다. 그럼 나 혼자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격조사를 빼고 여기다가 보조사를 넣어요. 조사인데 의미를 보충해요. 뭘 보충하느냐? 나 혼자만 가다 이렇게. 네. 보조사하고 복격조사는 다르죠? 네. 됐나요? 예. 됐어요? 네. 자, 수여동사, 뭐 상장수여동사 맞아요. 네. 주어, 자동사, 주어, 자동사, 한자리 서술어, 영어의 일형식. 네.
주어 형용사 주어 그죠? 서술어 주어 주격보어 사동사 뭐 한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필요한 게 서술어 빼놓고 요거 동사잖아 서술어 네 서술어에서 이걸 하나만 필요하고 형용사가 있으면 주어 네 자 타동사가 있으면 주어 어? 목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두 자리인데 아 이렇게 있구나 끊어놔야지 그죠? 네 서술어 되다 아니다는 주어하고 보호가 있어야 되죠 네 불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하죠? 네. 그 주어하고 필수 부사보가 있죠? 네. 수요 동사는 주어, 목적어하고 필수 부사, 누구에게 주자. 네.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아. 자, 17.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는 게 속이 시원하죠?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네. 아. 자, 그랬을 때, 아, 문장 짜임에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 해서 영희가 노래한다예요. 네. 어, 이거는 뭐라고요? 그냥 이어진 문장이죠. 네. 보세요. 농부들은 바란다죠. 네. 근데 뭐라고요? 날씨가 풀렸다. 그러면 목적어가 저 이게 르리스가 목적절이죠. 네. 목적어는 뭐뭐뭐가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거는 명사지죠. 명사. 네. 품사로는 네. 주먹보자기가 되는 거 명사. 영어도 똑같죠. 네. 명사는 뭐라고요? 주절로 되고 목적절로 되고 보어절도 된다고. 네. 근데 이건 뭘로 됐어요? 를이 있으니까 목적절. 네. 목적절이면서 품사로 하면 뭐라고요? 목적절이면서 품사. 명사절. 네. 품사로 할 때는 명사절. 문장으로 했을 때는 목적어니까 목적절.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이거 보세요. 자, 날씨가 추워서 추웠기 때문이네요. 네. 이어진 거네, 그죠? 네. 어, 추워서 인수는 외투를 입는다. 그러면, 뭐, 날씨가 추워서, 목, 이거 뭐라고요? 그냥 이어져. 날씨가 춥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니까. 이어진 거고. 예. 또 뭐 있죠? 똑같이 서술자를 하는 거. 나는 그가, 예시 문장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인데, 명사절은? 자, 시간이, 집에 가기에는 뭐예요, 이거는? 이르다. 가기, 시간이 이르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건 뭐라고? 시가, 집에 가다. 집에 가다. 네. 그죠? 네. 집에 가기. 근데 애가 붙어갖고, 시간이 정말 이르다. 이렇게 돼도 되죠? 네. 부사절. 네. 부사. 부사구. 자,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다죠? 네. 그럼 이건 뭐라고요? 명사절이면서, 를이 있으니까 목적절. 네. 그녀가 일을 했음이 밝혀졌다. 그녀가 일을 했다죠. 네. 네, 이, 이가 됐죠. 네. 그럼 이거 주어절이죠. 네. 주어절이면서 주어는 명사죠. 네. 명사절. 예. 이해됐어요? 됐어요. 어, 근데 이거는 집에 가기, 집에 가기. 수영하기, 기자가 붙어서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네. 명사에 애가 붙은 거예요. 네. 빠르다 할 땐 빠름, 미음 붙이면 명사 되죠. 네. 보단데. 보다에다가 어근 떨어뜨리고 기 붙이면 보기 하면 명사되죠? 네. 요 비읍에다가 미음 붙이면 봄 네. 하면 명사되죠? 예. 기자가 붙거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 전성어미라 그래요. 명사로 굴러서 전 자전거처럼 굴러서 성격 바꿔서 명사를 만드는 어미야. 네. 됐어요? 됐어요. 자 관용절은 자 나는 경희가 준 경희가 주었다죠? 네. 절이죠? 네. 근데 이게 관용어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관용절. 아, 네. 됐어요? 됐어요. 아, 이런 식으로, 부사절, 관용절, 명사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밖에 아니라 안에 안긴 거예요. 아, 네. 그걸 아는 문장들.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물과 같이, 뭐와 비슷하다. 어떻게, 뭐 할수록, 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어. 이거는 보통 부사 절, 절 같은 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잖아요 비가 왔다 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비가 오다고 밤이 새다 이렇게 문장 자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아 네 어, 물과 같다 네. 이렇게 그치? 네 자 19번으로 하면 서술절을 아는 분들 세상이 세월이
흐른다요. 네. 그럼 다 끝난 거야. 네. 너 어떻게 흘러? 부사 아니야? 늙어갔어. 네. 근데 세월이 물과 같다요. 이것도 생각됐지만. 네. 물과 같다. 네. 물 같다. 세월이 물 같다잖아. 그치? 네. 그럼 이거 자체도 요게 주어 이거 주어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서술어가 뭘 위로? 절을 이룬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부사 절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예. 신이 났다가 신은 어떻게? 신이 나게. 아, 네. 어떻게? 밤이새도록. 선생님. 응. 이거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신이 나게. 요거 세월이. 어. 세월이 물과 같다 해서 세월이가 같잖아, 좀. 어. 그리고 영인은 영인들이 같잖아. 어. 그래서 생략된 것 뿐이야. 어, 되게 생략된 거예요. 네. 겹쳐서 쓸 필요는 없잖아. 네. 이건 생략 안 된 거죠, 쌤. 비가 없어. 어. 비가. 어,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럼 다 됐어요? 네. 자, 연결어미는, 여기에서 이게 해서가 뭐예요? 해서요? 그래. 공부를 했다, 그래서. 네. 그럼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가. 어, 네. 아니, 그래서. 됐어요? 됐어요. 종속적으로 연결했던, 종속적으로. 영어에서 조건절 같은 거 했죠?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 그럼 조건절이죠? 네. 이 뒤를 뭐라 그래요? 조건절 말고? 주절이랑 안 해요, 주절? 어, 그래요. 너에게 돈을 주겠다. 어,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종속절. 네. 종속된 조건. 네. 종속적으로 연결한다. 그럼 장방시목유 조정량. 이거 하면 되는데. 아, 어, 네. 내가 한번 여러 했죠. 조, 장방시목. 네. 유, 조정량. 장방시고 유, 조. 네. 되죠? 네. 부사. 예. 어떻게 보면 부사적인 의미야. 네. 근데 뭐라고? 독립해서 못 쓰고 이걸 조건으로 이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문장이. 네. 하나가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거죠. 예. 다 됐어요? 네. 자, 높임 선언한 말이 빠르시다 할 뜻이. 아, 네. 다 됐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객체. 그 존대를 하는데 주체 높임이 있어. 네. 그럼 주어를 높이면 돼, 주어. 네. 그러면 목적어를 높이면. 이건 주체면, 이거는. 이게 객체요? 이게 객체예요. 어. 근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도 아니고, 주어, 목적어, 주어를 높일 때 서술어를 높이기도 하고, 객체를 높일 때 서술어를 높이기도 하지. 네. 그런데, 듣는 상대방은 그 문장에 써있어, 안 써있어? 듣는요? 어. 아버님 학교에 가셨냐? 그럼 그 문장에 듣는 상대방 너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을 근데, 상황을 보면서 듣는 상대방 고려해 안 해? 해요. 그지? 네. 이게 상대 높임이야. 아. 듣는 상대로 높이. 왜? 너랑 아버님이랑 얘기하는데 아버지랑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얘기를 하거나 할아버지한테 얘기한다 아버지를 높여버리면 할아버지는 낮아지잖아. 네.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상대 높임. 네. 이거를 뭐라고? 주체 높임. 네. 이걸 뭐라고? 객체 높임. 객체 높임. 목적을 높이는 거. 네. 객체 높임. 됐어요? 됐어요. 선어말음이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선어말음이? 예. 근데 선어말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예제로 관형상형어미. 네. 먹는. 다 됐죠? 네, 됐어요. 시간부사는 아오게 지고 현재 오늘 지금 됐죠? 네. 다 됐죠? 네. 관형상형어미 릴도 됐죠, 이제? 네. 떠날 사람. 암, 언젠가는 떠날, 릴, 그쵸? 네. 어, 떠나다죠? 예. 근데, 미래나 추측 이런 거, 형용사는 쓰지 않는다고 했죠? 네. 리을로? 네. 아까? 네. 아, 동상형사 구분법에 아까 나왔네. 상대 시대, 상대 높임 됐네요? 네. 네. 상대 시와 상대 높임. 자, 다음에 22번. 주사 놓으면 피나죠? 네. 주사 능피. 됐나요? 네. 주동 반대는 뭐라고요? 사동이요. 사동. 능동 반대는? 피동이요. 피동은 피나요. 네. 피나게 뭐라고요? 당해요. 네. 이 사동은 사장이에요. 사장이 뭐예요? 지시예요. 시켜요. 네. 다 겠죠? 주동과 능동은 구분이 안 돼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요? 주동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능동은 스스로. 네. 아, 예.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외우는 방법은 사동은 뭐라고요?
지시. 사동. 오, 맞아요. 사동은 뭐라고요? 시키게 하다. 어. 뭘로? 이히리기 우구추. 사장이 우쭈, 우쭈라죠. 네. 우구추. 우구추. 이히리기, 뭐라고요? 이히리기. 이게 들어가면 접사예요. 사동을 나타내준다고. 네. 이해되세요? 네. 이히리기 우구추 하면서 뭐라고요? 시키게, 뭐래요? 시키게 하다. 네. 합치면 시키게 하다. 네. 사장은 뭐라고요? 시키게 하다죠. 네. 우구추 하라고. 네. 됐어요? 예. 피동은 뭐예요? 사동. 좀 이따 시켜줄게요. 그럼 피동은 위에 들어가면 피동은 뭐라고요? 당해요. 되어지게 되다. 네. 어떻게 된다고요? 피나면 뭐라고요? 되어지게. 돼지게 된다고. 네. 되어지게 되다. 다 외웠죠? 네. 되다, 지게 하다, 되다. 게 되다. 네. 여기 있어. 되어지게 되다. 네. 다 외웠어요? 다 됐어요. 이히리기만 하고. 우구추는 없어요, 얘는. 예. 그냥, 이건 뭐라고요? 이히리기 하면 완전 미친 것 같죠? 이히리기. 네. 되어지게 되다. 그니까 피동. 네. 사장은 뭐라고? 우쭐 한다고. 예. 우쭐, 우쭐 시키게 하다. 다 외웠어요? 네,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 쌤! 여기, 여기 있어. 여기서 사정접사,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타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태우다. 네. 우 어딨어요? 우구추는 요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동이라고. 아, 예. 이해되세요? 네. 재다가 아니라 자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재우다. 재우다. 이렇게. 네. 근데 이히리기 들고 얘도 이히리기 들어가죠? 네. 이때만 헷갈려요. 이것도 쉽고 이것도 쉬운데 네. 이히리기 들어가고 얘도 이히리기 들어갈 때는 상황을 봐야 돼요. 당한 건지 피나게 당한 되어지게 되고 당한 건지 시킨 건지만 구분하면 돼요. 네. 됐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설명을 좀 한 거죠, 이렇게? 네. 주동사가 자동사, 주동사가 타동사인 경우 네. 바꾸는 방법. 자, 내가 경찰을 잡는다. 아, 네. 도둑이,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 거꾸로 하면. 도둑이 경찰에게 네. 잡혔다. 네. 이렇게 바꾸죠? 네, 바꿨어요. 근데 내가 감기에 들렸다. 그러면 감기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아니. 네. 이기죠? 네. 그런 것들을 바꿀 때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가르치는. 네. 됐어요? 됐어요. 자, 타동사 중에 전미사를 피동사 만드는 거. 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피동으로 된다고. 네. 되어지게 되다. 그럼 끝이죠? 네. 그거. 그러면 유정명사나 무정명사는 뭐냐? 식물이나 동물, 사람 이런 건 유정명사인데 네. 아, 동물이나 사람 네. 무정명사는 감기, 무생물이나 이런 거 네. 식물 이런 거 네. 그죠? 벌은 벌이 날 쏠 수는 있죠 네. 근데 식물이 날 뭘 해? 아니요 줘? 그런 건 안 되죠? 네. 이해됐어요? 예. 유정명사, 무정명사는 뭐라고? 식물 동물이나 사람은 유정명사. 네. 유정명사 아닌 걸 뭐라 그래요? 무정명사. 무정명사. 됐어요? 네. 자, 그럼 이거 다 됐죠, 그럼? 네. 이건 뭐 보는 거야? 안무정은 못하는 거는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능력 있지만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예시 하나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서술어가 체언이랑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일 때는 못이 쓸 수가 없습니다. 서술어가 뭐라고? 체언이랑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일 때는 못을 쓸 수 없대요. 여기 써 있잖아. 네. 예시로 써있는 거 여기 없냐고. 그 뜻이에요? 요거는 이거 쓰고, 이거는, 안빨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 네. 그럼 뭐. 네. 예시는 이제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됐지, 얘가? 네. 자, 소리. 된 소리도 이제 알겠죠?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한글 맞춤법에서, 총칙에서. 예. 된 소리 다음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표기함. 네. 이거 된 소리 되긴 해. 네. 한 단어 안에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단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한다. 네. 그럼 예시로 써 있는 거 없어요? 깍두기. 이렇게? 섹시. 아. 네.
요거는 두 음절 사이 나는 된소리 소적 네. 리을 미음 뒤에 된소리 산뜻하다 아까 했네 노란 양말 뒤에 예, 맞아요 이것도 네. 두 모음 사이에 나는 진소리 소적 세 어떻게 이렇게 네 이거는 디귿 어 이거 됐고 이건 뭐야 두 모음 없이 그 음절이 첫 소리에 발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소리도 그 여자 이렇게 안 한다고 그 대신 뭐라 그래 여자 여자 네 이명호 할 때는 이명호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좋은 법칙? 예. 또 이거는? 접주사처럼 이게 어느 부분에서 사용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예시가 뭔데? 신여성, 남준여비. 어. 그럴 때는 단어를 나눠. 여성은 여하고 성 안 못 나누잖아. 신여하고 성 못 나누잖아. 신여성이지. 네. 그럴 때 어떻게 사용했어? 두음 법칙 사용한다. 어. 근데, 여기 뭐 돼 있어? 예시로 써 있는 게 뭐 있어? 남존 여비, 신여성 밖에 안 써 있는데. 남존 여비. 네. 그 다음에, 신여성. 합성을 할 때 두음 법칙에 따름. 아. 신 플러스 여성이야? 아니, 여성이야. 어. 아. 됐어요? 네. 이럴 때도, 두음 법칙을 썼다고. 네. 그러니까 언제 쓰느냐야. 아,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이거? 네, 차이를 모르겠어요. 약간, 왜, 어떤 때는 이렇게 쓰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쓰이고. 아. 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는 이다름. 네. 아닌 경우는 이런, 그럼 이렇게 쓰여. 그냥, 아, 외우는. 어, 형태가. 네. 그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도 있고 네. 소리 나는 대로 원형이 깨지더라도 네.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는 그걸 그렇게 안 쓰면 원형 자체가 밝혀주지 않으면 뜻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면 다른 거랑 헷갈릴 때는 원형을 쓰는 네. 거 됐어요? 네 이거 다 됐죠? 네 이거 된 여기 이거 이거는 뭐야? 여기 외워야 돼 아 다 외워 이자로 나는 건 히자로 말하는 건 거 아 알겠습니다 힘들어, 그렇게 보이고. 여러 번 읽어보는 것 뿐이에요. 네, 현용 24자가요. 모음, 그런 거예요. 모음. 아, 자음 모음 앞서. 네. 됐고, 됐고. 네. 이거는 뭐예요? 아. 이두 구결, 항찰의 차이를 내가 녹화해서 올려놨거든요. 자세하게. 네. 이거 가지고 못 올라가거든요. 네. 예시까지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뭐 보라고요? 이두 구결. 동화샘. 네. 이두 구결 상찰 쳐가지고 한번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아, 이거는 맞아요? 바다 사자가. 이거는 뭐예요? 파티 초코네? 어. 이거는? 노란 양말 계열이네? 네. 이거는 뭐라고? 빠따사자가 계열이네? 근데, 이렇게 그냥 순서를 이렇게 다.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어!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려주는 거야 자 이거는 뭐라고요? 보통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전청 앞으로 봤다고 네 바다사자가 하고 바다사자가 뭐만 있어? 그 여린 여린 히읗 네 왜 여린 히읗만 있어? 파티초코 히읗 각 계열로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차청은 거칠다고 네 전청은 얇아요? 그냥 보통 소리고 네 이거는 보통 소리도 아니고 거칠지도 않으니까 울림 소리 노란 양말 네 이것도 반치음도 울림 소리 네 다 됐죠? 네 옛니음도 울림 소리가 되어 있었고 네 이거는 뭐라고? 탁하다고 되다고 된 소리요? 그래서 까빠딱 사짝가 네 그 다음에 히음만 더 있는 것뿐이네 된 소리인 거였어요? 오 아 네 그럼 다 됐네? 네 됐어요? 예 아, 한 번에서 한 번 나가고 이거는 두 번 이것도 두 번 두 번 두 번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 소리 내는 거 네. 그런데 요거는 자 그 입천장에서 나죠? 네. 한번 그려줘요. 예. 한번. 여기서 뭐 나요? 그 아니야? 그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기억이요. 그. 아 네. 그. 네. 다 됐어요? 네. 그럼 제일 밑에는 뭐 있어요? 흐도 있어. 흐. 목구멍에서 아, 네. 오, 다 했네. 네. 여기는 뭐야, 혀는? 니은, 디귿, 티귿.
띠읒. 오, 혀 다 했네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 입술 있죠? 네. 여기 코 있고. 네. 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미음, 비읍, 피읍. 네. 다 했네요? 예. 미음, 비읍, 피읍. 아, 쌍비읍도 있네요. 지금은 기쁘다. 네. 됐어요? 예. 또 뭐 있어요? 이 이빨에 나오는 거 요거는 시읒. 네. 시읒이나 지읒. 그럼 또 뭐라 할까요? 치읒. 쌍지읒. 네. 다 했죠, 여기? 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랄랄랄라 옆에서 리을이죠. 네. 유. 네.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흘러가서 이게 영향이 받치면 이게 시 반치읒 여기 있어요. 그럼 다 했네요?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어, 계열 오른쪽으로도 했죠?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종성부형 초상. 이게 종성부형 초상이에요. 제일 처음에 글자를 봤을 때는 이게 초성이죠? 네. 이 종성을 쓸 때는 초성을 갖다가 다 썼어. 종성부형 초성이야. 초성은 여기 아래 썼어요. 이 여기에 쓰는 글자를 여기다 다 쓸 수 있었다고. 네. 근데 소리를 내고 보니까 8종성 가족용이야. 8개만 쓰면 돼. 네. 그러니까 가능해. 만족하는 거야. 가족. 만족해. 네. 이게 뭐라고요? 그녀 다리만 보였소. 네. 시읒까지도 있어. 네.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요? 7종성. 지금은 그녀 다리만 보여. 네. 가느다란 물방울 했죠. 네. 그래서 지극 계열로 7성성이고. 네. 그 전에는 뭐예요? 지극이 안 쓰이고. 시읒 계열. 디귿 대신에 시옷을 썼다고. 지금은 선생님 시옷을 안 쓰고 디귿만 쓰는 거예요? 디귿만 쓰지. 그래서 빗 하면 다 소리는 이걸로 쓰잖아. 네. 이거 뭐라고? 소리 내는 방법. 네. 이거는 처음에 쓰는 방법. 예. 쓰는데 표기법. 표기법이면서 실제로 써보니까 팔종성이면 돼. 네. 그죠? 네. 그러다 보고 시읒 계열로 쓰고 지금은 뭐라고요? 디귿 계열로 쓰잖아. 네. 이것도 칠종성. 네. 칠종성. 이건 팔종성. 다 됐어요? 예. 빨종성 됐죠? 네. 그녀 다리만 보였소. 네. 이건 뭐야? 성함을 주체, 객체, 상대 됐죠? 네. 이것도 높임, 종결사, 하, 임금, 하 할 때 하는 하를 썼다고. 네. 호격조서가 뭐였죠? 호 부르는 거. 호격. 임금, 하. 임금, 아라고 안 쓴다고. 네. 하라고 쓴다고. 왜? 높여서. 네. 그러면 콤마적죠. 임금하. 네. 알아두셔.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거. 놀부 능 감탄했다. 놀람, 부름, 느낌, 응답은 네 하는 응답. 느낌. 아, 누구야? 허! 하고 놀라는 거. 놀부 능 감탄사. 감탄사는 독립어. 독립어는 독립언. 네. 됐어요? 네. 그랬을 때 놀람, 부름. 부름은 뭐야? 호출. 호출기. 그래서 혹격조사. 네. 다 했어요? 네. 네, 다 했어요. 선어마로 비해서 오우가 사용됨. 맹가누니, 맹갈다, 맹가다. 네. 플러스 오 플러스 니. 그게 뭐예요? 응? 오 플러스 니. 여기에 오하고 우가 사용됐다고. 맹가누니, 맹가누니에서. 맹가누니요? 어. 맹가누니가 만들다. 한글은 맹가노니, 만가노니. 네. 그래서 오, 우가 사용됐는데, 네. 이 고전 문법은 다시 또 줄 거야. 네. 한 번 더. 자, 여기에는 또 뭐예요? 그냥 문법. 문법에서 고전 문법을 한 번 또 주겠지만, 네.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어적기, 소리 나는 사람. 네. 이어적기는 어떻게 써요? 그냥 이어서 쳐봐요. 사람이 이렇게 연달아 쓰죠? 네. 지금은 어떻게 써요? 사람 이 끊어 적기 하자. 네. 끊어서 적기 주면 사람 이 이렇게 쓰죠. 네. 지금 이거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네. 꼭 소리 나는 대로 주는 게 이어 적기야. 네. 그래서 고전을 할 때는 뭐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한 다음에 이게 표기법은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네. 소리를 듣고. 예. 이해되세요? 네. 이어 적기 이거는 뭐라? 끊어 적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거듭 적기. 거듭 적기면서 섞어 적기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연달아 쓰니까 이건 연철, 이건 중철, 혼철. 네. 이거는 뭐라고요?
분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 위에 있는 걸 또 써. 살, 람, 미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됐어요? 네. 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끊어졌기 분철이네. 네. 끊어서 조사 앞에서 음절에서 뚫어서 마음을 한번 마음을 그대로 쓰네.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모음 좋아. 모음 좋아. 그쵸? 네. 어. 그런데 요거에서 아레아가 소멸되어 혼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 성 모음. 중세 국어에서 비슷한 말, 순회. 이거 어두장관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쓴, 에, 이렇게 되겠네. 네. 그치? 네. 그러면, 우가, 우가, 이렇게 됐네. 오라, 으, 그치? 네. 수다. 그러면 이제, 모음 조화 자체는, 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의 길이. 그러면 양성은 뭐야? 야옹. 아나오. 작고 기운, 교양이. 네. 어, 훙, 그러면. 호랑이죠? 네. 아, 아홍이 아니라, 아홍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흥. 어흥. 하면, 어기적, 어기적. 어흥. 그러면 네. 이거는 큰 거. 큰데 어두워. 네. 이거는 작은데 밝아. 네. 이걸 양성모. 이걸 뭐라 그래? 음성모. 네. 그래서 아장아장이야. 아정아정이 아니라. 네. 양성끼리, 음성끼리 어울리는 거야. 네. 근데 이거는, 이거 수는 양성이죠? 예. 우니까. 네. 아니야? 아, 음성이네, 그지? 음성은 초성 좀 다시 말해주시면 안 돼요? 에? 까먹어가지고. 양성? 양성, 음성, 그. 이거는 아! 예. 이거는 어. 네. 이거는 오. 이거는 우. 아, 네. 그래서 어, 훙. 아, 야, 옹. 네. 그런데 이거는 뭐야? 수. 어자. 우가 네. 있으면 뭘로 해야 돼? 어로 해야 되네? 수음에? 네. 그럼 맞네? 네. 모음 좋아? 네. 됐어요? 네, 맞아요. 또. 그러니까 없어진 문제가, 없어진,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먹었더니 10원 나왔어. 이게 없어졌어요. 네. 애초에 만든 거에서 없어진 거. 네. 그럼 이건 뭐라고요? 여린이 사라졌다고. 네. 됐어요? 네. 이거는 뭐 사라졌어? 비읍쓴 경우. 네. 비읍쓴 경우. 비읍보다 약하게 하는 거. 이것도 사라졌다. 네. 됐어요? 네. 저 그러면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먹었더니 사과를 산에 가서 먹어서 10원 남았다 해서 이거 비읍쓴 경우 하나 더 추가한 거네?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다 끝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